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의 직립을 희망한다는 의미가 담겼는데요. 제23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통해 사회 통합을 향한 지체장애인들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2023년도 제23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제23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월 11일은 1이라는 숫자가 1년 중 가장 많이 들어간 날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힘찬 출발을 하고자 하는 지체장애인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기리는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는 전국의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역할 관계,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며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의와 공정, 합리화 상식을 바탕으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사회 시스템이 각자의 능력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 분야 예산 편성 증액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복지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년도 장애인 분야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특별 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보다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을 비롯해 17개 시도협회장, 시군구 지회장, 장애인 관련 단체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에게 수상하는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의 대상은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이건희 협회장에게, 장애인 복지 발전에 실질적인 공헌이 지대한 자에게 수상하는 상국인권상의 대상은 대전 최충규 제덕구청장에게 수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